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제 생화학자도요, 이 전기학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학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뭐 다른 학문 있죠. 특히 이제 우리 과는 이제 바이오 학과잖아요. 그러니까 전기학적인 지식이 상당히 이제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과연 생화학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전기학을 이용하는지 한번 아주 잠깐 맛보기만 한번 보는 겁니다. 그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긴 되는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학 반적 반응에 프로톤이 관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반응은 포텐셜은 pH의 좌우가 된다. 왜냐하면 프로톤이 시계, 뉴런스 시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반응식은요? 시계에 프로톤이 관여가 하지 않아요. 그 어떤 식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니클 요식. 요식은 프로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0.26236 볼트라는 것은 pH에 무관합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뭐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이 보통 이제 저 생화학자나 이제 생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영에서 그분들 되게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pH가 얼마냐? 되게 중성이에요, 중성. pH가 7 또는 7 근방에서 주로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환원 전위를 프로톤이 관여할 때 표준 상태는 pH가 얼마죠? 어떤 반응이 이제 프로톤에 관여해요? 프로톤은 1몰라일 때가 표준 상태죠. 1몰라는 pH가 얼마요? 0이죠. 로그 1은 0이니까, 그죠? 그건 너무너무 이건 강산성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강산성에서 실험을 하지 않고 실험은 대개 pH 7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반응을 표준 환원 전위를 pH 7에서 환원 전위로 이제 일단은 좀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의 포텐셜을 E0에다가 여기에 프라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을 포멀 포텐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준 전위가 아니고 형식 전위다 이름은 그래요. 그죠? 이름을 영어 이름은 포멀 포텐셜이다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적인 반응식을 한번 고려해 봅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프로톤이 있어요. 이제 이때는 프로톤을 여기는 이분은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이렇게 반응물이 아니고 생성물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다음 pH에 의존하는 것은 동일하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레넌스식을 쓰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로그하고 요게 이제 오른쪽에 요 로그에 있는 여기 분자가 여기 프로톤이 관여가 해 있죠, 그죠? 이렇게. 이때는 m계니까 이게 m승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씁니다. 이걸 다시 풀어 쓰면요. E0하고 여기 여러 가지 다 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톤도 다 이제 내놓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내놓고 이제 저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n분의 0.05916 하고 로그하고 A의 그 이제 포멀 컨센트레이션. 이건 이제 여기 농도가 같다고 보는 겁니다. 이퀼리브럼 콘센트레이션을 이렇게 포멀 콘센트레이션 아니죠. 요거 이제 어쨌든 요 포멀 콘센트레이션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기 프로톤도 이거를 따로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썼기 때문에 pH에 의존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아주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 이거를 뭡니까? 한번 이제 직접 한번 예를 가지고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 표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반응이 있죠. 그죠? 이거는 주로 이제 생화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잘 보십시오. 맨 위에 여기 산소가 양성자와 프로톤과 전자를 받아서 물이 되는 반응이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E0 값이 1.229볼트 이거죠. 그죠? 근데 이건 어때요? 이것은 여기 프로톤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pH, 그러니까 표준 상태, 즉 pH 0에서는 1.229볼트지만은 pH 7, 즉 포멀 포텐셜은 뭐가 됩니까? 전자 개수와 프로톤 개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뉴런스 식을 쓰면은 요 여기 개수가 서로 상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0.05916, 그러니까 59. 약 2mV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pH 1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음? pH 7에서는 여러분 계산해 보면 직접 알겠지만요. 이게 줄어듭니다. 그 1.229 빼기 7 곱하기 뭐가 되죠? 59.2mV, 즉 0.05916V 하니까 0.816V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여기 철 3가 이온은 여기 전자를 하나 와서 철 2가 이온이 되죠. 이거는 프로톤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pH 0이나 pH 뭐 7이나 어떤 pH에서도요. 전압이 같습니다. 그죠? 요 아이오딘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여기 밑에 한번 쭉 보세요. 어떤 걸 볼까요? 요거 보십시오. 디하이드로 아스콜베이트. 그죠? 이게 이제 프로톤 두 개와 전자를 두 개 받아서 아스콜베이트가 됩니다. 이게 비타민 C. 이때는 E0 값이 0.390V인데 이게 어때요? pH 7에서는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죠. 그죠? 당연하죠. 왜냐 프로톤이 관여하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때는 전부 다 프로톤하고 전자의 개수가 같지만은 이게 다를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경우가 다르냐면은 여기 NADH, NAD가 있습니다. NAD 플러스가 전자 프로톤 하나와 전자를 두 개를 받아서 NADH가 됩니다. 그죠? 이건 어때요? 이거는 이게 표준 상태, 즉 pH가 0일 때 -0.105V고 pH가 7일 때는 어떻죠? 이때는 전자 개수와 프로톤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네센치식을 써서 직접 한번 구해봐야 됩니다. 그때 구해보면은 pH가 하나가 1이 바뀌어도 그다지 59.2mV가 아니고 그것의 반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는 pH가 7일 경우에는 -0.320V로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주로 수용에서 반응을 시키고 주로 표준 상태가 아니고 pH가 7인 경우에 반응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pH 7에서의 표준 포멀 포텐셜을 딱 구해놓고 이거를 우리가 굳이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개념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산전기 반응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노프로틱 시스템에서는 HA는 알파값 곱하기 포멀 콘센트레이션이죠.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프로톤 농도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금방 산전기 반응 여러분 배웠기 때문에 이거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반면에 여기 A- 해리한 상태에서는 알파 곱하기 요 포멀 콘센트레이션 하니까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 값에다가 그냥 포멀 콘센트레이션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반면에 다이프로틱 시스템에서는 어때요? H2A 즉 해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는 요에 대한 알파 값에다가 포멀 콘센트레이션 곱하고 이렇게 주어지고요. 한번 해리한 상태는 거기에 해당하는 알파 값에다가 요 F를 곱하면 되는 거고 완전히 해리한 것은 또 그에 해당하는 알파 값에다가 F를 곱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여기 보세요. 요 표에서 나오는 요 하이드로 아스콜베이트가 프로톤과 전자를 받아서 아스콜베이트로 되는 요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아스콜베 애시드는 뭡니까? 이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환원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환원제예요. 그죠? 반면에 요 아스콜베이트는 디하이드로 아스콜베 애시드는 이거는 요 비타민 C가 산화된 상태죠. 그죠? 요에 대한 E0 값이 0.390V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산화된 상태는요. 이거는 산이나 염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D로 표시합시다. 반면에 여기 환원된 상태, 즉 아스콜빅 애시드는 이것은 산이죠. 이게 그러면 또 프로톤이 몇 개가 떨어져 나갈 수 있냐면 요 두 개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H2A로 표시해요. H2, 왜냐 프로톤이 두 개가 나갈 수 있다. 그 A는
아스코르빅 애시드라는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A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다 식을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쓸 수 있죠. D 플러스 2H 플러스 플러스 2E 마이너스가 H2A 그리고 플러스 H2O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죠. 여기에 관한 네런스 식을 쓸 수가 있죠. 그죠? E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제로가 뭡니까? 0.390V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0.0591요. 왜냐하면 E가 전자가 두 개 있으니까. 그리고 로그 해놓고서 요 D 요거의 농도 그리고 H 플러스 프로톤 이온의 농도 제곱 그리고 분의 요 아스코르빅 애시드의 농도. 이때의 농도는 포멀 콘센트레이션이 아닙니다. 이때는 이퀄리브리엄 콘센트레이션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H2AA 농도에 대해서 요 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굉장히 복잡하긴 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서 썼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E는 E0 마이너스 요 앞에 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을 다 정리해요. 정리하고서 여기 formal concentration을 여기서 남겨놓고 그리고 밑에 요 식은 FD 즉 D에 관한 formal concentration을 다 남겨놓고 전부 다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차분히 요 식을 다 정리해서 요 밑에 식을 한번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E는 E0 마이너스 2분의 0.0591하고 로그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정리하면은 로그를 분리할 수 있겠죠. 그죠? 곱하기니까. 요 굉장히 약간 복잡한 요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0.0551 곱하기 로그 이때는 포멀 콘센트레이션의 B로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근데 실험을 말이죠. 우리가 pH에 따라서 그리고 각각의 요 그냥 아스코르빅 애시드의 농도와 그리고 요 디하이드로 아스코베이트의 아스코르빅 애시드의 농도 그죠?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뭐냐? 요 전체 E라는 것은 그죠? 반쪽 반응 E는 요 두 개의 농도 비에도 관여하지만은 pH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pH가 이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 단순하게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왜냐면은 아스코르빅 애시드 자체가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뭘로 하는 거죠? 이렇게 프로톤 이온의 농도를 표시하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돼요. 그죠? 왜냐면 이때는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 K1과 K2가 관여하게 됩니다. 그죠?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이걸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실제 실험은 여기 동그라미 친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론에 관한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x축은 pH고 y축은 포멀 포텐셜 요 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그래 보니까 pH가 쭉 올라가면서 직선적으로 포멀 포텐셜이 쭉 감소합니다. 그죠? 감소해요. 그때의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59.16mV만큼 이렇게 쭉 감소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pH가 더 증가하니까 이 감소 폭이요. 팍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K1이 이제 관여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요 프로톤 요 제곱이 관여하고 그 두 번째는 요 두 번째 여기 요 농도가 줄어드니까 요 두 번째 텀이 이게 관여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관여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프로톤이 이게 제곱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 밑에는 전자는 E가 있고 그러니까 이때는 기울기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죠?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면서 더 pH가 증가하면 나중에는 여기 요 앞에 두 텀이 별 역할을 못하고 뒤에 있는 K1과 K2가 더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프로톤의 농도에 무관하죠. 그래서 그때는 쭉 이렇게 아무 영향이 없이 pH가 증가해도 전위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바뀌는 꺾이는 점을 볼 때 언제 꺾이느냐? 첫 번째 꺾이는 점은 pK1이고요. 두 번째 꺾이는 점은 pK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근데 실제 측정치는 어떻게 되느냐?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쭉 가다가 한번 꺾이고 뒤에 두 번째 꺾이는 잘 안 나오는데 또 꺾이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복잡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런 반응이 생화학 반응에는요. 왕왕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좋은 예로서
이 비타민 C가 반응하는 요 반응을 여기서 책에서는 보여주고 이제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1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